안녕하세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및 SGA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DevSecOps 환경 구축을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박현재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CI/CD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해보는 것을 해보고, 다음에 DevSecOps의 개념, 그리고 AWS 시스템스 매니저와 인스펙터의 역할, 그리고 DAST, SAST, SCA 도구 등의 설명, 그리고 아키텍처의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개발 전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AWS 콘솔의 활성화 계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먼저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CI/CD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축해보는 실습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DevSecOp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WS 인프라 취약점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시스템스 매니저와 인스펙터에 대해서 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DAST, SAST, SCA란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 실습했던 아키텍처에서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 내고 또 하나의 프로세스로 합쳐져서 코드가 브랜치에 커밋될 때마다 자동으로 빌드되고 디플로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코드 빌드랑 코드 디플로이 설정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 그걸 선택만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파이프라인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프라인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툴타임 CI/CD 파이프라인,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을 할 것이고요. 네, 이제 다른 변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수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역할 이름이 지금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게 겹쳐가지고, 네, 새로운 역할을 생성해서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네, 역할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드 커밋에서 이제 리포지토리를 기존에 생성을 해서 메인 브랜치를 기준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빌드 했었던 그 빌드 프로젝트를 현재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포 같은 경우에는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배포한 결과물을 가지고 할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웹코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름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원래 생성이 완료되면 한번 이렇게 전체 과정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코드 커밋을 통해서 이제 소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드 커밋 쪽에서 지금 무언가가 진행사항이 하나 생겨서 진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바로 빌드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선은 빌드가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빌드도 완료되었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디플로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디플로이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DevOps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오토메이션 자동화가 완성이 되는, 네, 그러한 과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네, 이제 코드가 변경이 되면 디플로이까지 자동으로 되는 과정을 직접 이제 시연을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이게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코드가 커밋 된다고 해서 이제 뭔가 변경이 되는지 실제로 이런 진짜 빌드랑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한번 이거를 이제 코드를 수정해서 푸시를 하는 과정을 직접 네,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개발 서버로 사용했던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툴타임이라는 레포지토리 클로닝 한 것을 이제 리드미를 수정을 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푸시를 넣어 볼 건데요. 이제 리드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존에 넣어뒀던 문구를 이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A, 왑코트의 A를 2로 수정해주고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 add를 통해서 git 스테이터스로 먼저 이제 수정된 사항을 확인을 하고 git add를 합니다. 그리고 commit 메시지를 날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git push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자의 그 HTTPS 자격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생성해둔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생성해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푸시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기존에 생성해두었던 아이디를 똑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푸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동작이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푸시를 함과 동시에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네, 코드 커밋 부분에서 이제 소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 자동으로 빌드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드 빌드를 했을 때 성공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빌드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알수 있고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디플로이 쪽이 같이 트리거 될 것을 또 예상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빌드가 완료돼서 이제 다음 과정인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디플로이도 조금 기다리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공이 떠서 이제 서버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서 이제 새로운 레코드가 다시 뜨게 될 텐데요. 우선은 저희가 기존에 생성해뒀던 레코드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새로 고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그 리드미를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앱사이트 내에서 이제 다른 변경 사항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푸시를 했을 때 이것이 실제 서버에 반영이 된다라는 과정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머지를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제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됨으로써 배포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DevOps 아키텍처이고 또 아주 기본적인 네, CI/CD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DevOps 아키텍처에 대한 구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DevSecOps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vSecOps입니다. 이 DevSecOps라는 게 생각보다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DevSecOps가 뭐고 또 어떤 예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DevOps는 제가 이전에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벨로먼트의 개발 그리고 오퍼레이션스의 운영.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바로 이제 세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DevSecOps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저희가 학습했던 그 DevOps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큐리티, 즉 이제 보안을 고려하는 프로세스, 문화적 사고 방식, 네, 요거입니다. 사실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DevOps 환경에서 이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 것, 그것 자체가 이제 DevSecOps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evSecOps 자체를 뭔가 기업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안팀 이런 쪽에서 이제 하시는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먼저 뭔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DevSecOps 파이프라인을 좀더 보안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보안팀에서 진행하는 DevSecOps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저희 기존에 저희 무한의 형상을 띄고 있었던 DevOps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여기 전반적으로 시큐리티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개념적으로 사실 추가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냥 이제 뭔가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안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보안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DevSecOps라고 합니다. 이때 Security는 이제 SAST, DAST 뒤에서 소개할 이러한 도구들, 그리고 컨테이너 Security는 이제 도커에서 이제 컨테이너에 대한 이제 보안성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SCA 그리고 펜테스팅 등의 이런 취약점을 직접 테스팅해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공개된 취약점, 이 가장 위에 정보자산 분류 기준, 수리 및 식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CC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제 CVE, 공개된 취약점. 그래서 저 설정 쪽에 있는 지금 인프라 취약점이라고 하죠. 흔히 OS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저희 인스턴스는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EC2 인스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서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스 매니저랑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용자나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AWS 리소스에 대한 보안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할때 이런 식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AWS 시스템스 매니저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AWS 리소스의 가시성과 이제 운영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서비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즉 인프라 구성 및 자동화 성능 이제 최적화를 이제 패치 관리하는 등의 이런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매니저를 쓴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패치 관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스 매니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C 설정 쪽에서는 이제 주기적인 보안 패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보안 패치를 AWS 내에서는 이제 시스템스 매니저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생기게끔 하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온프레미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보안 패치나 이런 패치 관리 서버를 따로 둠으로써 이런 식으로 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패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AWS 내에서는 이 시스템스 매니저라는 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AWS 인스펙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노출에 대해서 이제 AWS에 대한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스캔하는, 네,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동화된 취약성 관리 서비스다라는 건데요. 이 인스펙터라는 서비스는요, CC 진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또 CVE가 있는 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또 패키지에 대한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 도구는 이제 서버 취약성
점검 도구입니다. AWS에서 제공을 하는 네, 그런 서버 취약점 도구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템스 매니저랑 인스펙터라는 애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서버들에 대해서 얘가 패치를 해주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취약점 점검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는 게 이제 기존에 앞선 장표에서 보셨던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 과정인 거고 네. 그래서 인스펙터 로그 시스템 매니저 뭐 패치 로그 같은 거를 이제 시큐리티 허브라는 것을 이제 앞서 보셨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브릿지랑 SNS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로 보낸다. 이러한 아키텍처가 이제 이전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DevSecOps 약간 디플로이 쪽에다 적용을 하면 이제 좋은 DevSecOps를 위한 이제 하나의 업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이고 사실 DevSecOps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DAST에 대한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DAST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 시큐리티 테스팅 이제 다이나믹한 시큐리티 테스팅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제 공격을 하듯이 테스트를 해서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패킹을 진행할 때이 버프수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제 DAST용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유명한 도구는 이제 와스프, 잽, 뭐 IBM 스캔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시놉시스나 아니면 뭐 베라코드 네. 이런 도구들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네, 스캐너 같은 것들이 있죠. 동적 어플리케이션 스캐너들. 그래서 이런 예시로 뭐 아큐네틱스 이런 것들도 포함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DAST를 이제 저희가 기존 실습 때 만들었던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지를 이제 쭉 표현한 아키텍처인데요. 우선은 기존에는 이제 DevOps 환경 아키텍처였는데 이제 되게 간단한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보안성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AST 도구를 추가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코드를 커밋을 하면은 AWS 커밋 코드에서 코드 커밋에서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벤트 브릿지라는 아이가 이제 그냥 이벤트를 관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코드 빌드라는 애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이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코드 빌드가 말 그대로 코드를 빌드를 해서 빌드 아티팩트를 S3에다가 넣고 이제 코드 디플로이라는 친구가 이제 S3에 대한 접근을 해서 실제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과정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에다가 DAST 도구를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AST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빌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찾아서 이제 취약점이 크리티컬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빌드 자체를 과정을 중단시키는 네, 이런 것들로도 이제 DAST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AST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에 비해서 이제 S 이제 요한 글자만 다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은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을 때 제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정적 분석을 해서 이제 취약점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도구로는 이제 소나큐브, 베라코드, 체크박스 포티파이 스펠로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건데, 네, 이 DAST라는 것 자체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을 전부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적으로 코드처럼 이렇게 직접 눈에 보이는 취약점을 찾아내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SAST는 DAST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할 법한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다는 또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또 장단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실습했던 파이프라인에는 어떻게 녹일 건지 이제 다음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AST는 이제 S3에 이제 저희가 아티팩트가 저장이 되는 순간 이 아티팩트를 기반으로 테스트 서버를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S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를 하기 전에 진행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빌드 스펙에 보면은 DA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가 다 끝난 포스트 빌드 과정이었다면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요 이제 아티팩트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DAST는 그래서 요 아티팩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빌드 과정에서 진행을 했던 어쨌든 그 빌드보다는 뒷순서죠. 그런데 이제 SAST는 뭐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티팩트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빌드 과정에서 해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봤을 때이 DAST 도구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해서 SAST 도구가 먼저 돌아가서 여기서 심각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빌드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AST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DAST 같은 경우에는 디플로이를 진행하지 않는 거였다면 이제 SAST 같은 경우에는 빌드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빌드에서 만약에 취약점이 발생됐을 때 바로 빌드를 이제 끝내버리는 것을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SAST 도구를 통과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빌드가 진행이 되고 빌드가 진행이 되면 이제 아티팩트가 생성이 돼서 스토어가 되고 다음으로 DAST를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디플로이는 하지 않게 되는 네,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이제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개발을 하는 동안에 이런 보안적인 허들들을 지금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도구를 추가하는지, 뭐 어떤 도구가 먼저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또 도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SCA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번 그 강의 주제에서도 SCA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DevSecOps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였는데요. SCA는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틱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개발자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이런 공개되어 있는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찾아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싱크라는 상용 솔루션도 있고 또 블랙 넛또 블랙 닷 화이트 소스 이런 옵소스 또 워스프 디펜더스 체크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SCA 도구입니다. 그런 S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뭔가 코드 자체의 취약점을 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지를 않고 이제 일반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SQL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한다고 했을 때이 SCA 도구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이제 개발자가 사용하려 했던 그런 이제 내부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기반의 취약점을 먼저 보고자 할때 SAST랑 SCA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작성한 코드뿐만 아니라 남이 만든 라이브러리까지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활용하면 네,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이슨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PPT 나와 있는 이제 HTML 형식으로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 지금 보이시는 화면 이제 서머리 화면인데 이제 어떠한 디펜던시가 지금 현재 취약점에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패키지 내에서 또 그런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지, 그걸로 이제 세베리티라고 해서 심각도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미디움, 하이, 로 이런 식의 취약점 심각도가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진행을 했던 기존에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아키텍처에 SCA 도구를 추가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실습 때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SCA 도구들 중에서도 디펜던시 체크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커밋을 하면 이제 코드 커밋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레퍼시토리에 변경했었다는 거를 이제 코드 빌드에게 알려주고, 또 빌드가 진행되기 전에 SCA는 이게 솔루션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솔루션별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디펜던시 체크라는 도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빌드 아티팩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공개된 오픈 라이브러리 중에서 공개된 취약점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포스트 빌드 과정을 끝내버리면 이제 그 뒤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SCA를 통과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뒷부분에 뭐 만약에 DAST 도구가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DAST를 또 진행을 해서 배포가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진행이 되고, 이제 EC2의 서버가 완전히 배포가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두 DevSecOps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의 예시라고 이제 아키텍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 SCA 도구인 디펜던시를 직접 추가를 한 디펜던시 체크를 추가한 아키텍처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